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10일 목요일 마감 방송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간 일정 때문에 야간 방송 대신에 앞당겨서 좀 하겠습니다. 자, SD1님 지금 방송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먼저 방송하기 전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부산 강연에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접수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링크 있거든요. 핸드폰이면 세모 표시 누르다 보면 링크 나옵니다. 다음 카페 누르시면 연결되니까요. 가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설렙니다. 소풍을 앞둔 아이 마냥 여러분들 만날 것 생각하니까 상당히 기뻐요. SD1님은 다음에 뵈면 되죠. 자, 조만간에 서울도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건처시니까 그때 한 뵈면 되겠죠. 자, 가열차게 다시 강연의 일정 잡아서 할 겁니다. 자,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것과 같이 괴를 하면서 상당히 낙폭 키우다가 급반등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연계 물량들 좀 출회되는 상, 그래서 0.88%로 하락폭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 크게 두드려 맞고 그대로 안 끝나서 좀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0.11%로 낙폭 좀 축소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은. 자, 장 초반에 상당폭 낙폭 1% 정도 미국 선물,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낙폭 키우다가 반등을 해버리면서 같이 반등 시도 나왔거든요. 자, 낙폭 있었던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구르족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재를 가하겠다고 28개 기업과 기관에, 그리고 유관 관련자들은 비자 발급 제재하겠다 해버리니까 중국도 내정 간섭이냐 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같이 하겠다 해서 장 초반에 빠졌는데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10월 10일, 11일 양일간에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 앞당겨 가겠다 뭐 이런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다시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수를 뚫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화웨이에 대해서 그죠?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다시 반등.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환율 협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또 반등 하면서 시장 적절하게 미국 시장 선물이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또 좀 처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거 돌려보자면, 일봉으로 돌려보자면 이거 미국 시장이 무슨 잡주처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상당히 변동성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는 보면 이 궤적이 미국 선물과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장중에 반드시 미국 선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아주 용감하게 사줬어요. 자, 선물은 외국인이 6,000계약 가까이 매도하다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는 3,000계약 플러스. 자, 이런 경우 수도 없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옵션 연계 물량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고, 오늘 옵션은 콜 옵션 270을 꽝 시키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3시 20분에 끝나거든요. 3시 20분 쯤에 269점 얼마인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70보다 위로 간다에 그런 사람은 꽝.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나가리. 아이고 미치겠다. 자, 콜 270은 나가리, 푸드 270은 성공. 하지만 낙폭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다 까먹을 거 까먹고, 자, 여기 위로는 콜 270보다 위로
올라가겠다 걸었는데 위로 못 갔어요. 26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꽝. 여기는 결제는 됩니다만 밑으로 훅 빠졌으니까 이것도 까져. 자, 여기 위는 아, 예를 들면 280보다 밑에 268이니까 밑에 맞죠? 280. 이거 좀 어려워하는데 행사가입니다. 행사가. 여기에 걸었던 사람은 다 체결은 돼요. 결제. 여기 밑에는 꽝.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 다운 흔들림 조금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이 보시면 상당히 흔들림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 건너 하루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확실하지 않고 어떠한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휘둘릴 수 있는 장이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비교적 다행인 것은 중국이 아까 우리 장 종료 이후에 더욱 반등했습니다. 4시에 장 종료하거든요. 0.78로 상승 마감했으니까 양호입니다. 일단 미중 간에 싸우는 거 크게 걱정 안 돼 이거 아닙니까? 걱정되면 밑으로 확 빠져야죠. 원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국이 걱정이 많이 되고 미국과의 추락을 때문에 자국에 상당한 흔들림이 있겠다 싶으면 밑으로 꼬꾸라져야 됩니다.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크게 데미지 입을 것 같지 않다라고 자국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니케이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시원찮았어요. 그죠? 자, 환율을 협정을 하겠다 하니 같이 내렸다 그러는데 지금 위안화는 지금 체크가 안 되고요. 위안화도 내렸다 그러는데 잠깐만 볼게요. 자, 키움은 각성하십시오. 중국 위안화를 왜 안 보여줍니까? 스위스 프랑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놔두지 마시고 중국 위안화를 넣어라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쓸데없어요. 위안화 크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네. 7.15 정도가 10월 7일 정도 상황이었거든요. 7.12니까 그죠?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뭐 뉴스에 보면 위안화 폭락해서 그러는데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뭐 뉴스를 가보면 말을 할 때 보면요, 뭐 폭락이란 말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은데 0.05 빠진 게 뭐 0.03 빠진 게 폭락입니까? 참 희한해요, 희한해. 참 그죠? 자, 지금 독일 시장 개장했거든요. 강보합 그리고 프랑스 이거 맞습니까? 아니네요. 아직 프랑스 집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자, 영국도 강세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이제 야간 선물 시장하고 미국 오늘 장중에 이제 어떻게 열리는지 그게 참 중요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아침에서도 그랬고요. 트럼프 여기 밑으로 깨기를 절대로 안 원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화웨이 제재 푼다잖아요. 그죠? 그거 상당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시키는 겁니다. 선물을. 그죠? 자, 만약 여기를 위협한다. 관세 그거 12월 15일로 미루기로 한 거 내지는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거 오늘 내일 지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휘청휘청 하면요. 그거 또 유예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반등시킬 겁니다. 그죠? 그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참, 그 말 한마디 하나, 아니면 그 전략 하나에, 한 사람의 전략 하나에 전 세계가 휘청거린다는 게 참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일단.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의중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플러스권까지 갔다가 결국은 종가에 밀었는데 이건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이닉스하고 자동차 기아차가 조금 흔들흔들 하는데 이것은 개별 악재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상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는 상황에서 좀 나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전 생각합니다. 자, 체크할게요. 하이닉스
초반에 낙폭 키웠는데 반등 시도 나오면서 마무리했고요. 77,000원권인 그죠? 여기 이평선 60일 이평선만 지지한다면 큰 무리 없고 오늘 기관은 매수세 잡힌 거 확인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0.7인가까지 상승하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외국계 매수세 잡히거든요. 일단 no problem. 자, 여기 올라탈 기세입니다. 시장 조금만 받쳐주면 돼요. 기아차 이게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자 너무 처지면 별로입니다. 시장 안 좋을 땐 여기까지 처졌다가도 땡기 올리고 했는데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도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셀토스입니까? 비교적 소형 SUV도 괜찮은 반응이 있고요. 모하비 이게 지금 예약 판매 지금 7,000대 이상 미리 선주문 들어와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휘둘릴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핀츠님 반갑고요. 크게 휘둘릴 필요 없어요. 저거는 안 던져요. 여기 밑으로 깨져도 안 던집니다. 던질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는 안 던집니다. 여러분들. 적절하게 갈 때까지 안 던져요. 이거는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이고, 들고 갈 거예요. 자, 카카오 대본에,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데, 돌파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빵 뚫으면 가는 거거든요. 카카오도 웬만하면 안 던질 겁니다. 던질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카카오가 그냥 인터넷 기업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명명할게요. 인터넷 서비스, 단순하게 SNS, 메신저 기업이 아니다. 자, 핀테크로도 진출하고요. 블록체인이라 해서, 그죠? 페이스북과 같이, 가상화폐 쪽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운송, 금융, 카카오뱅크 있죠? 그 다음에 게임, 등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사업 영역 확장해 나가고 상당한 성장성 있다. 들어갈 겁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거는 카카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만 딱 들어오면 갈수 있다. 딱 생각해요. 다만, 현대 엘리베이가 조금 주춤주춤 합니다. 여기 치고 내려간다. 참 그렇다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은 되긴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부터 외국인 지분이 싹 올라오고 있죠, 조금. 그럼 여기만 간단하게 생각해도 자신의 매수 단가다 이거죠. 그죠? 여기만 대충 생각해도 여기 정도 중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매수 의견도 드렸었는데 남북경협이 조금 돌아서는 것 같아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 뭐 결과는 시원찮습니다. 결과는 시원찮고요. 종가에 밀었으니까 이것도 옵션 연계 물량이다. 일단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던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5일선 깨는지 여부 체크해라 말씀드렸고 5일선 안 깼으니까 홀딩하면 되겠죠. 자, 17만 7천원 안 깨면 계속 홀딩입니다. 여기 뚫을 것 같아. 18만 3천원권 4천원권 뚫을 것 같아 느낌이. 닥터케이가 이런 직감이 좀잘 맞는 편이거든요. 밑으로 밀리면 축소해야죠. 근데 느낌이 자꾸 이 뚫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자꾸 뚫을 것 같은 느낌. 닥터케이 직감이 좀 있어요. 틀리면 할수 없습니다. 예측을 하는 겁니다. 틀리면 어떻게 한다? 5일선 깨면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21일 권역인 17만권대 오면 다시 줄인 거 사놓으면 돼요. 그죠? 저도 다시 매수 의견은 17만 초반대로 밀리면 의견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약간 꼭대기이기 때문에, 단기 꼭대기이기 때문에, 그죠? 지켜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만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와, 외국계 매수 물량 많이 들어왔어요. 자, 바이오가 돌아서거든요. 여기 쪽 바이오하고 다릅니다. 두달전 바이오하고 달라요. 한번 볼까요? 바이오의 대체적인 종목들이 막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십시오. 막 날라댕기는 거 나오고요. 와우. 그죠? 바이오가 돌아섰어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 다른 거 이상한 거안 하고요. 그죠? 셀트리온 할 겁니다. 셀트리온. 딴거안 해요. 1등만 합니다. 저점에서 뭐 끝내주고 올라갈 것 같죠? 그런 거다 패스합니다. 1등만 딱 합니다.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안전성을 추구합니다. 안정성을. 자, 싫어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하나 꼽혔던데, 누가 좋아요 잘못 눌렀습니까? 구독을 안 누르면 방송 탁 해자마자 싫어요가 눌러지기가 힘든데, 실수였길 바랄게요.
야, 누르고 혹시 보고 있냐? 나가라, 응? 나가라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좀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는 끝내주게 무패로 가다가 시장이 이렇게 좀 낙폭이 있으니까, 손절 물량도 조금 넣고, 좀 시원찮은 포트폴리오도 넣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요. 다시 반등 나올 때 잘, 커버하면, 손실폭은 줄이고, 이전에 수익 났던 거에서 좀 커버하고 이러면 큰 무리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님도 보셨습니까? 그런 애 있어요. 딱, 방송 딱 켜자마자 실어에 딱 꼽힌 거 있어요. 그건 구독을 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거 할게요. 잡새끼 같은 게. 스티브 잡스 말고, 잡새끼. 잡새끼. 개인 일정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다른 바쁜 일다 접고, 지금 방송은 무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구독자들이, 관심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죠? 무료 방송하는데 싫다고? 안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지? 됐어요. 좀 광분했습니다. 열받아요, 조금. 자, 상관없습니다. 배 아플 거예요. 잘 해내고 있으니까.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뭐, 비교적, 전반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좋았다 할수 있고, 5G 이거 끝내줘. 닥터케이가 뭐, 딴거 관심 가지려 했습니까? KMW하고 RFHIC 관심 가지려 했습니다. 여기가 초강세. 요 위에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원님.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 위에 있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위에 것만 딱 하고 밑에 건안 가잖아. 한번 볼래요? 왜 그런지? KMW, 이거는 와, 건드리면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냅두고 있는데, 진짜 강해요. 자, 올라타도, 8만 원권까지 정도의 박스권 이룰 거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는데, 참잘 가요. RFHIC가 화웨이발, 향, 상당히 관련이 있거든요. 대본에 띄웠습니다. 그죠? 자, 밑에, 서진 시스템, 이것도 관심권에 넣어둘 필요는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돌려냈잖아요. 장대양봉. 이거 관심권에 넣었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욜로 넣습니다. 그 밑에 난 볼래요? 추세가 무너졌어. 그 밑에 볼래요? 무너졌어. 야, 이거는 올라섰다가 했는데, 이거는 뭐, 그죠? 자체적인 이슈가 있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7% 빠졌네. 박살났네, 그래. 와이솔 꼬꾸라져 있어. 대덕전자, 이건 돌아서네. 이건 관심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죠? 자, 눌려주면, 이건 관심 있어요. 기관이 관심 있네. 나머지는 꼬꾸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에스테크도 좀 괜찮긴 한데, 3천짜리 이런 거안 해요. 자, 그래서, 5G는, 위에 상단에 있는 세 개에 관심 가져보시라. 휴대폰 부품은 삼성전자 실적, 양호 소식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부품 관련 업체들 또 약간 또 이슈가 된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조금 시원찮아요. 한번 볼래요? 이야기 잘안 하죠. 꼬꾸라졌거든요. 꼬꾸라졌어요. 야, 이건 날라간다고 여기 딱 있어요. 이거는. 눌려주면 관심 있는데 안 눌려주네. 나머지는 별로예요. 꼬꾸라졌습니다. 다. 관심 절대 안 가져요. 꼬꾸라졌으면. 자, 요거 서진 시스템 아까 요건 같이 좀 중복되는데. 휴대폰이나, 뭐, 5G나, 그죠? 요거는 살짝 돌아설 듯말 듯. 여러분들 삼성에 가시면 요거 충전기하고 이런 거 팝니다. 슈피겐 코리아. 이것도 살짝 돌아서긴 돌아서는데. 야, 인터플렉스 한 방에 그냥 돌파합니다. 일단 관심권에 넣어뒀죠. 그냥 관심권에. 크게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휴대폰 부품 조금 주춤해요. 이것도 HP도, BH도 좀 돌아서긴 돌아서네. 관심은 가져줘야지. 휴대폰도 살짝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에 비하면 이제 남북 경협이 조금 문제예요, 우리 포트폴리오 중에. 현대건설은 신나게 여기서 팔아먹고 딱 접근을 안 했어. 일단 그건 뭐된 거고요. 현대로템도 이제 취직권까지 나왔거든요. 현대엘리베이가 이제 여기서 완전 다 깨버리고 밑으로
처질지 말지 이제 보고 있는데 참 이게 조금 추세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자, 남북 경협이 너무 과다하게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란 측면이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란 측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 특히 기관 외국인들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었으면 많이 던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이 조금 시원찮긴 한데, 조금 긴, 관점으로 들고 간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정도는 그냥 잡주도 아니고,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의 폭을 넓힐 겁니다. 손절의 폭을. 이것은 늦었어요. 이미. 뭐다? 여기서 쭉쭉쭉 빠지는데 안 던졌으면 잘못했어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여기서 쭉쭉쭉쭉 빠지는 거 눈으로 보고 있다가 10% 두드려 맞으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방에 11% 내리꽂고 피는데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겁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 넣으면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낙폭이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여 규리, 오빠가 야간에 바빠서 빵꾸 내기는 그렇고 지금 방송하는 거지. 응? 자, 그래서 남북 경협은 기대감이 또한번 무너지니까 상승폭 상당히 반납하면서 좀 휘청휘청 하는데요. 쫓아가면서 던지고 싶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포트폴리오 군들이 제법 자신이 있는 종목들 제가 골랐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더 좋을 거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죠? 더 좋아요. 그죠? 왜? 추세가 이게 무너지면서 흔들흔들 하니까 슬슬슬 교체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손실 보고 하이닉스 던질 필요는 없죠. 그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플러스권 아닙니까? 그죠? 반등 나오고 약간 밀리거나 그 다음에 약간 뭐 올라가서 수익은 그래도 좀 내고 비중 조절 적당하니 교체하면서 비중 조절 갈 생각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기아차, 현대차 다음 기아차 아닙니까? 그죠? 현대차는 밑에 꼬꾸라지 있는 입장이거든요. 기아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기아차를 믿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죠? 기관 매수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거 실적 시즌 돼가고 있는데 실적 호실적 넘어가면 이거 분명히 이건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 낼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털어내기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털어내기일 수도 있다. 카카오도 던지고 싶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죠? 현재 최고 문제하는 현대 엘리베이. 이거 적절히 잘 처리해 볼 겁니다. 자, 마감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상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밑으로 또 쳐졌습니다. 그죠? 그럼 또 올라가면 또 튕겨내릴 수도 있는 상황. 자, 오늘 큐리야, 요 큐리 U자. U자, V자다, 이거 U자처럼 그냥 확 빠졌다가 빙 돌아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올라탔는데, 여기로 올라탔으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쳐졌다. 일단 조금 시원찮아. 응?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몸에서 이제 느껴져야 돼. 직감적으로. 이렇게 깨진 안 좋네. 우와, 대박 깨졌는데 대박 들어올리네. 오케이, 양호. 와, 밀렸는데 그대로 또 들어올려? 야, 진짜 양호 했는데 처지잖아요. 그죠? 이런 게 몸에서 양호인지 아닌지가 빨리빨리빨리 나와야 된다. 그죠? 빈츠님, 원님, 큐리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몸에 거의 자동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괜찮게 가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일 때까지 좀더 많이 차트를 보시고 공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마무리할 거예요.
닥터 K는 방송 간단하게 해도 30분은 그냥 하네. 그죠? 자, 그래도 뭐 큐리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다행이고. 제가 10월 12일 날 지금 부산 강연회 하잖아요. 서울 경기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11월 한 말 정도나 11월 중순 정도에 강연회 한번 더 할 겁니다. 제가 찾아가야죠. 그죠? 제가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르다 생각하고.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신데, 그죠?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널스포이트님. 송파라 하면 서울의 송파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거 잘했어요. 아까 전략 체시엔드를 했으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뭔가 하면, 이노텍, 그죠? 양보하고 받고 있었으니까 여기 위에서 밀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여기 다시 사놓으면, 어느 정도, 여기서 팔아먹은 거 여기 다시 사놓고 물량은 그대로 내일 올라가면 또 먹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법을 셀트리온에 적용하십시오. 12월 아니고 11월. 11월 할 거예요. 11월. 그죠? 노스포인트님, 여기 그죠? 여기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위에가 밀리면 던지고 여기 가면 다시 산으로 했잖아요. 몇 병은 차이도 안 돼요. 내일 올라타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린다면 그죠? 종까지 다 던지겠다 했는데 다 던져도 뭐 무방입니다. 그죠? 밑으로 처지면 다시 산으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해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11만큼 내려오잖아요. 양봉 쓰잖아요. 다시 산으세요. 우리 노스 포인트 님도 뭐 구력이 다 대단한 분 아닙니까? 20년 차입니다. 닥터케하고 빵상빵상해요. 그죠? 차이 2,000원이라서 간 떨려 못했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봉매매 많이 안 해봤다면 닥터케하고 하면 분봉매매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닥터케어 같이 하면 분봉 매매가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우리 에두님하고 홍님 있죠? 분봉 매매 제가 하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 완전 선수예요, 선수. 두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 참입니다. 거의 이제 10개월 다돼 가거든요. 그죠? 9개월 차인데. 그 이전에 무료방에도 입고 했으니까 두분 하는 거 보면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자, 원래 미리 이야기하면 오늘 내일 정도에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고민하시다가 내려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죠? 제가 서울 찾아가겠다 하니까 안 오실 분 계실지 몰라도 그죠? 오실 분 오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되면 좀 춥지 않을까? 큐리야? 어쨌든 어저께 사전 답사도 한 갔다 왔고요. 주변에 점포 카페 거리 너무 이뻐요. 그래서 야외 테라스가 있는 치맥집 미리 예약해 놨습니다. 강연회 하고 치맥집 가서 또 우리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야,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원래 제가 강연회 하면 마지막에 노래 선물 좀 해드리거든요. 가수 출신이니까. 그 노래를 야외 테라스 구경해도 될것 같다 생각이 딱 드네, 갑자기. 주위에 신고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하는지 잘안 보일 수 있거든. 그죠? 한세 곡만 해도 될런지 모르겠다. 오히려 박수 치고 난리 날수 있어. 비틀즈가 옥상에서 라이브 했는 것처럼 그 야외 테라스가 2층이거든요. 이야,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재밌겠네. 양산에서 전포동요. 1시간 걸리죠. 1시간. 전포 아니고 전포. 서면 근처에 서면. 서면하고 붙었어요. 서울에서 할 때는 이제 큐리하고 듀엣을 하면 하지. 본인이 노래 잘한다 했으니까, 그지?
라이브 카페 이런 데에서 즉석 언제 라이브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딱 하는 거지. 아,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림이 좀 있고 빠지는 종목 좀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우려가 좀안 돼요, 사실은. 크게 우려가 안 되고 이 종목들이 말 그대로 잡주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그죠? 잡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가 조금 걸리긴 해요. 이게 너무 기습적으로 한대 맞아가지고. 근데 조금 말 그대로 물려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남북 경협이 절대로 트럼프가 바텀 안 냅니다. 바텀 안 내요. 그죠? 절대 바텀 안 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물려간다 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큰 손실 없다.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십시오. 여기가 거의, 여기 69,000권이 거의 이게 저점권이거든요. 추가로 하락하면 한10%더 빠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킬 가능성 좀 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해버리면, 반등 나오면, 그죠? 많이 잃을 상황보다 지금도 약간 추가 매수 해놨는데, 그죠? 포트폴리오 적절히 조절하면서 빠지면, 이건 한번 버텨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단순한 차트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정세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볼 필요 있거든. 제가 미국 빠진다고 쫄아 하던가요? 별로 안 쫄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왜? 트럼프가 그거 밑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습이 많이 안 되는데, Hello, Hello, Korea, I'm Trump. Xi Jinping is very good man. 정원 is very good man. Yeah, thank you. 여기까지. 아유, 그죠? 아유, 정원 is very good man. 하면서, beautiful country. 이렇게 하면서, beautiful Korea. 이러면서, 그죠? 할 거거든요. 그죠? 별 걱정이 안 돼, 사실은. 아유, 그죠? 문재인 대통령 것도 좀 연습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야, 규리야, 좀 비슷하지 않냐? 약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연습 하나도 안한 거거든, 이거. 응? 그죠? 야, 연습하면 좀 잘할 것 같지 않아? 시장은 0.8 빠져가 있는데, 개그치고 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큰 걱정 안 돼요. 그러니까 개고도 치고 하는 거죠. 그죠? 안 보는 방법도 있다. 우리 또 그렇게는 하기 싫고요. 그죠? 여기 있는 종목들 별로 걱정 안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빠진다 칩시다. 아, 시장이 박살나면 빠지거든요, 사실. 시장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박살나가지고 나도 좀 깨졌어. 여러분들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내거 하나도 안 올라간 거 있죠? 분명히.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내거 하나도 안 올라간 거 있잖아요. 20일 동안 올라갈 때, 한달 동안 올라갈 때. 닥터키 퍼펙트했습니다. 손절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플레이어로서 그래도 평균치 이상은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해 볼때 플레이어로서 평균치 이상은 하고 있다. 시장 올라갈 때 같이 먹어주고 까질 때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까지고. 왜냐하면 개별주를 안 하거든요. 개별주는 저 혼자 하면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직장인들 제때제때 못 보는 분들하고 같이 하려면 개별주 하면 안 돼. 개판 나요, 개별주 하다가는요. 그죠? 개별주 안 됩니다. 아이 비슷했나? 아유, 그 더빙의 신 그거 듣고 내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개별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연습 좀 해야 되겠어. 그죠? 안철수 버전. 개별주 싫습니다. 오늘 개별주 안 쳐다볼 겁니다. 실망입니다. 비슷한 거 모르겠는데, 그죠?
평균치 하고 있다 생각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상 어떤 분은 수익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손실 볼때 손실 보는 분도 있고, 조금 늦게 합류한 분은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까지 청산이 안된 분들은 수익 나는 거 많이 못 먹고, 손실 나는 건, 손실 나고 있고 하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걸리는데요. 조금 긴 레이스를, 생각한다면, 그죠? 조금만, 이겨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장중에 하는 거하고 장마치고 하는 거하고 확연하게 다르죠. 톤 자체가 다르죠. 그죠? 장중에는 날이 딱 서가지고, 그죠? 아주 공격적이, 말투도 좀 공격적이고, 그죠? 좀 까칠한데, 왜냐하면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돈 걸고, 내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장난이 잘안 나가요. 잘 나갈 때는, 그러니까, 수익 잘 나고 있을 때좀 까불까불 걸릴지 몰라도 상당히 까칠한데 장 마치고 나면 또 조금, 그죠? 긴장을 좀풀수 있잖아요. 그죠? 오, 성진이, 오래간만이네. 자,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은 한 5시 되면 다 퇴근하십니까? 퇴근 준비하면서 살짝 눈치 보고 방송 듣는 분 있다 그렇게 하시기도 했고,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이, 그죠? 이또 빠진 추가도 또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 자, 트럼프의 개인적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라도 밑으로 추가로 확확 깨지는 거 허용 안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내려와 보세요. 여기 내려오면요. 바로 그럽니다. 관세 또 연기 3개월. 딱 그래 버립니다. 진짜예요. 제가 딱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거의. 잘안 틀렸어요. 지금까지. 그죠? 여기 팍 내려오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럼 또 올라오고요. 여기처럼. 그죠? 그러면서 적절하게, 컨트롤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이 지금 연기를 선물이라서 그런데, 여기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연기를 선물이 아니라 선물이라서 그런데, 저점을 자꾸 높여 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흔들흔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강력한 상승 추세는 무너졌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반등만 잘한다면 상승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상진아, 나 느낌이 있는데 너 혹시 선생님이냐? 겐또인데 아니면 할수 없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얼핏 이야기한 거 그냥 회사원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회사원.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막판에 이거 좀 밀렸는데요. 이거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옵션하고 연계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밀었다면 내일 미국만, 오늘 저녁에 미국만 괜찮으면 여기 반등 나오는 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여기 60일권역인 저2012 여기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확 빠졌다더라도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 지지하면서 반등했으니, 오늘 미국만 조금 괜찮게 끝난다면, 그렇다고 크게 잘 간다고도 말안 했습니다. 60일과 20일 사이에 2010과 20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조정 좀 하다가 시간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적절히 힘이 응축되면 위로 상승 방향으로 틀 수도 있다. 그 조건은 2012 여기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좋아요. 그 깨고 내려가기에 허용할까?
싶잖아요. 누가? 연기금이 실컷 사돌았는데 여기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할 겁니다. 그죠? 여기 깨지면 자기들 사들어온 거 막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수하려고 상당히 노력할 겁니다. 오늘도 900억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지권들 잘 지지하고 반등할 때 강하게 하는지 여부, 그리고 조정을 가볍게 받는지 여부, 오늘 코스닥은 양호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 대신에 오늘 지금 미리 좀 땡겨서 방송해 봤습니다. 자, 최근에 시간 좀 잘 못 지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득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좀 날려주시고요. 광고 방송 듣는 와중에 나오는 광고 빈츠님, 아니면 방송 시작할 때 나오는 광고, 그거 그냥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광고 따로 보러 가는 거 없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나오는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 대신에 추천 방송에 주식 생초 탈출 팁하고 출근길 10분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방송 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